추석. 토너나 미스트를 이용해주면 가볍고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지원할 수 있어. 별도의 스킨케어가 필요 없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아이메이크업을 수정해주면 보다 깔끔하게 번진 아이라이너를 정리할 수 있어. 아! 그리고 남은 파운데이션은 볼과 T존 부위에 덧발라주는 센스! 번진 부분을 정리했다면 눈꼬리를 길게 빼 강렬한 눈매를 연출해줄 거야. 뭐니뭐니 해도 메이크업의 완성은 붉은 입술. 틴트를 이렇게 톡톡 두드려 발라 마무리. 어때?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 메이크업 완성! 잠깐! 수정 메이크업을 위한 꿀팁! 인공 눈물 케이스에 면봉을 넣어주면 깨끗하게 휴대할 수 있어. 파운데이션이나 크림은 렌즈통에 넣어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붉음을 즐기러 가볼까?